춤추면서 너무 힘들지 않아? 저희 안무가 네. 소문났대요. 제가 아. 힘들기로. 아, 그래? 유튜브에 보면은 그 아이돌 그 챌린지 그래서 요즘에 해외분들이 그 음악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랜덤으로 춤추는 아, 나 것들이 봤어. 길거리 같은 데서 하는 거. 진짜 많아. 근데 거기에 우리 몬스타엑스 노래는 안 나오는지 내가 계속 찾았거든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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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나와. 나오는데 젤러시가 딱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게 느껴져.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. 어려우면 뭔가 따고 싶고 도전의 식도 생기고 그치. 연습 때 뭔가 그러잖아. 멋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잖아.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따라하기 쉬운 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. 젤러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웠어, 솔직히. 좀 어렵고 힘이 든다 이런 걸 떠나서 젤러시는 춤의 그 어려웠어. 난이도가 조금 되게 높았어. 아니 그분 있잖아, 그 유튜브에서 뭐야? 고태경 님인가? 그분이 그 우리 드라마 람마 때 막 하는 거 있단 말이야. 아, 우리 진짜? 그 영상 보는 거 있는데 보면서 아, 1위에 대한 1위에 대한 막 얘기 하시다가 안무 보면서 그 몬스타엑스의 이번 안무는 어떨지 말하면서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다가 근데 몬스타엑스의 안무는 늘 포기합니다 막 이래. 나올 때마다 그냥 포기합니다. 너무 어려워요. 막상 되게 재밌더라고. 나 내 친구가 우리 무대를 봤는데 제러시 할 때 딱 한 게 아쉽다 그런 게 있었어. 너무 멋있고 너무 다 좋은데 춤이 너무 빠르고 춤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가 우리 얼굴을 못 따라간대.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딱 원샷 팡 잡히는 순간이 너무 짧아서 뭔가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. 누구셔? 내 그냥 개인지. 장단점이 다 있어. 뭔가 그림으로 봤을 때 멋있으면 직접 보는 사람이 확 올 수 있는 게 있고 뭐 행사라든 뭐라든 페스티벌 가든 근데 또 약간 이제 몸은 이제 적당히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하면 그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가 덜해도 방송으로 봤을 때는 또 우와 할 수 있고. 근데 우리가 그게 좀 있어. 선이랑 쓰는 안무 선이 안 쓰는 선이긴 해 남들이. 좀 몸에서 되게 불편한 선을 쓰면서 하긴 해. 남들이 안무를 짤 때 흔히 나오는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라 좀 불편한 길이잖아 다 보면.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배울 때 항상 늘 힘들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따기 힘들고 또 그 뭐야 자작곡들이 있잖아 창기자도 그렇고 형 거는 일단 팬분이 기다릴 때 나는 나라다가 들어갔고 그렇지 주원이 거는 I love you always 발마사이는? 발마사이 좋아 또 창균이 거의 처음으로 신는 거 처음이지 창균이가 내 걸로 처음이지 작사 말고 작곡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나는 창균이가 그런 노래를 할 줄 몰랐어 그런 노래를 만들 줄 몰랐어 아 근데 노래 되게 좋아 소개를 해줘 꼭 소개해줘 제 거? 소개를 좀 해줘 어디서 뭐해? 네, 어디서 뭐해라는 곡인 말이죠. 어디서 뭐해. 상대방이 궁금하다. 너 지금 어디서 뭐하냐 이거. 그치, 어디서 뭐해. 형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. 너 뭐하냐. 어떻게 보면 되게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뭔가 귀여운 집착식으로. 어디서 뭐해. 귀여운 집착, 오케이. 아이엠도 얘기해주니까 형도 다시 한 번. 형도 이제. 농담입니다. 주원 씨부터. 저는 By My Side라는 노래였고요. 사실 이 By My Side라는 노래가 될지는 몰랐어요. 그럼 몇 개를 혹시 올렸나요? 이런 거 비하인드 얘기 좋아하니까. 네. 완곡이 다 안 돼 있는 곡도 우리가 달라 해서 제 11곡 올렸습니다. 와 대박이다. 그 다음에 뭐 얘기가 없으셔.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 맞아. 그때 우리의 단톡방에 이제 맞아. 곡이 이렇게 픽스가 났다 해서 오면 이제 그때 알았어. 난 By My Side가 이렇게 됐구나. 아 근데 다 좋았어.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 주원이 형 거 들으면서 맨 처음에 들으면서 이제 가사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틀어놓고 여러 번 듣잖아 또 새벽에 혼자 울적해진 거야 그 듣다가 저희 또 감동받았다 지금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뭔가 딱 진짜 우리만을 위한 노래인 거 같은 거야 뭔가 스케줄 진짜 바삐 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냥 그 곡을 딱 듣는 순간 뭔가 내 그냥 거울에 비친 나의 리플렉션이 비친 것 같아요. 아, 리플렉션? 야, 컴온. 가사를 쓰면서 나 좀 그 북받쳐 올랐어. 근데 너가 그 레코딩 할 때 IM의 그 북받쳐 오르는 그게 느껴졌어. 와, 진짜? 둘이 한잔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오,
너무 널널하다는. 일단 나는 널하다의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신선해. 되게 그래가지고 멋있어요. 나 얼마 전에 엑스레이 다시 봤단 말이야. 치하는 편. 거기서 근데 거기 형이 호호호 하더니 널 한다. 그때는 널 한다였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널 한다. 오늘도 널 하고 막 하는 게 있더라고. 맞아 맞아. 그거 보면서 아 거의 그때 그 전부터 써놨으니까 되게 준비는 오래된 곡이구나. 콘서트 준비할 때 한 거니까. 그렇지. 몬스타엑스 노래 중에 제일 이쁜 노래가 아닌가? 완전 대놓고 이쁜 노래인 것 같아요. 완전. 나는 좀 너랑 나랑 예쁘다기보다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. 우리 앨범 상큼하게 느껴져. 그런 상큼하고 귀여운 거 찾아보기 힘들지. 그렇지. 없어 한 번. 그러니까 없어. 뭔가 약간 프레쉬하고 그나마 뭐 잘라도 이런 건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런 귀여운. 원호 형한테는 원호 형 딱 그게 있어. 감성. 감성이 있어.